응답의 최고의 단어 임마누엘입니다. 答えの 최고의 단어である インマヌエルであります。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では、とても重要なのはこの予言の御言葉が現れた後です。 700년 동안 답이 없었어요. この後 700년간 答えは ありませんでした。 이게 중요합니다. これがとても重要な部分です。 뭐 대부분 사람은 안 믿죠. ほとんどの人々はあまり信じていません。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そしてまた1章23節です。 여기에 성취되어졌어요. 実はここに成就されました。 자, 불신자들이 학자들이 그때는 성경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두루마리 이사야서를 연구한 거예요. この学者たちが信じていない人たちが 이사야서 당시와 성경과 別々に 分かれていたわけですから それを研究しました。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연구한 거예요. その後、マタイが記録したマタイの福音書をまた研究しました。 불신자인데 학자들이 증거했습니다. 700년 차이 있다고. この未信者である学者たちは700年の差があるっていうふうに発表したのです。 자, 여기서 이제 모든 게 이제 판가름 나기 시작하죠. ではこちらで全てがわかるようになりました。 700년 동안에는 소식이 없으니까 응답이 있다고 생각 못 하잖아요. 700년간 何の音沙汰がなかったので答えがないっていうふうに思うわけです。 근데 700년 이후에 될지 7000년 이후에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700년 후에 成就されるか 7000년 후에 成就されるか それは誰もわかりません。 중요한 것은 이 사이에 이 언약을 계속 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이 언약을 계속 味わっていたって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래서 렘넌트들은 조금만 기도하면 나노데 렘넌트の皆さんは 少しだけ祈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 달란트가 새로 나와요. すると皆さんのタラントというものが新しく出てきます。 자, 어디서 나오는가 보세요. ではどこから出てくるかご覧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자, 지구, 237나노の光から出てこなければなりません。 지금부터 놓치지 마세요. では今から逃してはならないと思います。 대부분 시대를 바꾼 사람들은 어릴 때 찾은 탤런트가 아닙니다. ほとんど時代を取り替えた人々は子供の時に見つけたタラントではありません。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러분 찾은 탤런트가 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ある意味今見つけたタラントはあんまり重要ではないっていうふうに思うかもしれません。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거의 새로 발견 여기서 나왔어. 本当の神のタラントを見つけた人はこちらの部分この三位一体から見つけたのです。 성삼위 하나님 아시죠? こちら三密体の神であります。 그럼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ではこれで終わ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아주 중요한 나의 생명이냐. とても重要な創世記1章27私の命神の形です。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을 심었어요. 神が人間だけに神の形を植え付けてくださいました。 생기를 불어넣다 했죠. 2章7節に命の息を 영혼을 살린 거예요. そして魂を生き返らせてくださったのです。 이게 짐승에게는 없는 겁니다. こちらは動物にはないものであります。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교회 다니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이 부분을 못 살린 겁니다. そこで多くの信徒が教会に行っても答えられない理由はこちらの神の形命の息を生かすことはできていません。 이 부분이 연결이 돼야 되죠. ではこの三位一体とつなが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이게 기도입니다. これが祈りです。 자, 여기서 이 축복 내린 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에덴 동산을 그 더 좋은 걸 회복하게 되잖아요. では三位一体の祝福ではエデンの園と逃したよりよい祝福を回復することになります。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탈란트라입니다. そこから出てくるタラント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전무후무한 게 있겠죠. 근데와 하나님이 備えてくださった空前絶後の答えがあります。여기에 진짜 달란트라. これが 막토노 막토노 탈란트です. 이렇게. このようになっていきます. 이렇다 연결되는 겁니다. 繋がっていきます. 한마디로 이 그림 속에 다 나왔습니다. 一言で言えば この絵の中に 全てが 収まっています.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삼초월이. 三位一体の神から現れる三つの超越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아니 구원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는데 나와요 탈란트가. 救われているために少しばかり祈るだけでタラントというものは出てくるようになります。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一生忘れてはなりません。 그래서 지구상에 하나님 만난 사람 말고도 새로 발견해 성공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実際に地球上に神に会った人じゃないとしても新しく発見されて成功した人たちがほとんどです。 근데 완전히 시대를 바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요 달란트를 찾아낸 거예요. しかし時代ってものを取り替えた人たちは神から与えられるこの三位一体のタラントを発見した者たちであります。 자, 이사야가 이걸 본 겁니다. 이사야와 こちらを 見ました。 이걸 보면은 몇 가지 발견이 돼요. 근데 これを 見ることによっていくつかを発見するようになります。 아, 참 복음이 뭔지. 이게 참 복음이에요. なるほど。マクトの福音は何か。 この絵に収めたこちらがマクトの福音である。 아시겠죠? お分かりでしょうか。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배경 그런 말이에요. 이게 참 복음이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배경となる. 이것이 마크토의 복음입니다. 이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死んでいた私 魂が 霊が 生かされる. 그리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죠. 誰も 奪い取ることのできない 空前絶後の答えが待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뭐 한마디로 전무후무가 어떤 겁니까? では 一言で 空前絶後とは何でしょうか? 요셉이 왕 꿈 해석에서 총리 됐잖아요. 요셉은 왕의 꿈을 解き明かし 총리になりました. 그리고 전 세계 쌀 팔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そして全世界に穀物を売り続けながら福音を伝える者になったのです. 예, 전 세계가 쌀을 살려면 애굽의 총리가 인사해야 돼요. 世界中が米を買うためにはエジプトの総理に挨拶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전무후무. 空前絶後です. 다윗이 늘 던지던 돌이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다윗이 이스모 나게테이타 이시가 골리앗에니 아타리마시타. 전무후무. 空前絶後です. 뭐 말인지 아시겠죠? どういう意味か お分かりでしょうか? 지금 렘넌트 모임은 굉장히 중요해요. 렘넌트의 この 集まりというのは とても重要な 集まりです.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 때는 한 번만 알아들어버려도 나중에 응답해요. 그래서 皆さんの通して一つの悟りは永遠なものになるからです. 심지어 여러분 모르고 있었는데 응답해. ましてや知らず知らずに聞いていたそんな答えも答えになっていきます. 이게 렘넌트 특징입니다. こちらがレブナントの内容であります. 나이 많은 사람들은 도덕고 떠들어도 잘 안 되잖아요. 年老いてる方々は聞いても聞いてもなかなかうまくいかない時が多いです. 여러분들 지금 요게 참 복음이요. こちらの内容がマクトの福音です. 그다음 뭐가 보입니까? 예대지니까. 그럼 2번에 이기ます. 次は何でしょうか? 이게 참 기도예요. こちらが実はマクトの祈りなんです.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絶対に忘れてはなりません. 이게 참 기도. この絵がマクトの祈りです.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보입니까? では次に見えてくることがあります. 뭐 포로대가도 괜찮아요. 捕虜になってもそれも構いません. 이게 나오잖아요. 마크토の伝道です. 이걸 본 이사야가 오늘 임마누엘의 비밀을 얘기해요. 고려를 믿다 이사야와 임마누엘의 옥기를 伝えました. 자. 오늘 여러분은 간단히 임마누엘의 비밀 다섯 가지. 本日 임마누엘의 옥기 5つを 見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가는 예언입니다. 오늘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포로となる その予言であります.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では皆様が知っていただきたい内容は 실패와 절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私たちには 失敗と絶望があります.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これを逃してはいけません. 아시겠죠? お分かりでしょうか?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어려움 왔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皆様に難しいことが起きた時それを逃してはいけません.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피합니다. ほとんどの人は難しいことがあれば避けてしまいます。 또 도망갑니다. または逃げてしまいます。 확실합니다. また嫌がります。 여기에 답이 있어요. そこに答えがあるっていうことです。 자, 중요한 답 줬잖아요. では重要な答えを与えました。 실망, 절망 속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선교로 가잖아요. 실패도 絶望のように見えるが実はそれが宣教の道で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 이렇게 딱 깨달으면 정확합니다. ではこのように悟っていただければ正確になります。 그래서 원뿌리는 언약이요 그리스도가 뿌리지요. もともとその源の根っていうのはキリストであり契約であります。 이 그루터기는 누굽니까? 여러분 앞서 복음 전해준 선배들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この切り株っていうのは皆さんの前に福音を伝えてくれた先輩そして大人の方々であります。 그래서 여러분은 새순이 나고 나무가 되는 겁니다. その切り株から新しい芽が吹きそれが木を成し遂げていきます。 나무는 숲을 이루는 겁니다. この木は森を成し遂げていきます。 자, 나무를 다 베었으니까 죽지요. 근데 다 사람도 죽는단 말이에요. 숲을 이룬 겁니다. 全ての木が切り倒されても人も死ぬがしかし森も切り倒される。 이걸 보고 렘넌트랍니다. それでも残る切り株 렘넌트と言います。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비밀 누리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ではインマヌエルの奥義を味わう一つ目の奥義です。 실패와 절망과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실패, 절망, うまくいかない事柄に対して見る目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 거기에 답이 다 있어. そこにすべての答えがあるからです。 아, 나는 왜 우리 집 이랬습니까? 거기에 답이 있어요. 私の家はどうしてこうでしょうって言ってもそこに答えがあります。 여러분 정신차려야 됩니다. 우리 집에는 왜 정신질환자 있지? 그게 답이 있어요. 정신 딱 차려요. 家庭の中に精神的に患う人がいてもそこに神の答えがあるっていうことを覚えてください。 그 정신 안 차리면 헷갈립니다. それを正気になって見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いろいろとこんがらがってしまいます。 두 번째 비밀입니다. では2つ目の奥義です。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では唯一の希望とは何か。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ではこのすべての問題に対しての 해답이 임마누엘이에요. 答えっていうのが 임마누엘です。 아무리 큰 문제와도 괜찮습니다. 해답이 임마누엘. どんなに大きな問題があってもその答えはキリストインマヌエルとなるわけです。 예, 이게 7장 14절이죠. こちらが7章14節となります。처녀가잉태의아들을낳았다。少女が身ごもっている男の子を産む。이 말이 뭔 말입니까? 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사람은 인간의 후손이면 안 돼요. 少女が身ごもって子を産むっていうのはこれからメシアになるキリストになられる方は人間の間から生まれてはならないという意味です。 아주 과학적.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라고 우리 사도신 고백하죠. とても大きな科学です。これも人の使徒信条でもこの少女が身ごもってるっていうふうに記録されてあります。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그냥 믿는 말이지만 사단이 벌벌 뜨는 단어예요. 皆さんはただ単に告白している言葉ですが、サタンは震えてしまう告白です。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아니죠. 女の子孫が蛇の頭を踏み砕くと記録されてあります。 사단이 막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サタンは驚くほどの告白です。 처녀가 잉태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少女が身ごもって子を産む、それは神が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インマヌエルです。 흑암 근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そして暗闇の権威が完全に縛り上がる内容です。 임마누엘의 두 번째 비밀. こちらがインマヌエルの2つ目の奥義です。 언제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문제 만났을 때 문제 피하지 말고 거기에 다 있습니다. いつでもこのように信仰生活をしてください。問題が来たら避けずにそこに答えがあるっていうことを。 그걸 견디는 게 아니고 가장 멋있게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문제를 耐えるのではなく、とても立派なかっこいい姿でひっくり返すっていうことです。 오늘 렘넌트는 결단하세요. ではレムナントは今日決断してください。 아, 우리 집 이상하다. 최고의 집안으로만 살겠다. 私の家はおかしいならば最高の家にしていこうっていうふうに決断してください。 아, 우리 부모는 이렇다. 나는 최고의 가문을 만들겠다. 私の両親は少しおかしいでも最高の家系にしていこうっていう決断をです。そういう決断を。 함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시나라 동원이 오라를 요니 약속したからです。 제가
세 가지 증인 아닙니까? 私は3つの部分において証人です。 우리 집안이 너무 병자가 많아.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으로 증거 주옵소서. 私には病院の家、病人がたくさんいて家なので、健康を通して私に証拠を与えてください。 지금까지 아픈 데 없고 약 먹는 거 없어요. そのように祈り、今日に至るまで病んでるところも薬も服用していません。 보통 내 나이 되면 혈압약도 먹잖아. 없어. 私の年頃になると血圧の薬など服用していますが、全く飲んでいません。 증거입니다. 그거. 내 나름대로 증거가 있어. 自分なりの証拠です。 너무 사람들이요. 돈돈돈 해. 하나님, 나는 평생 사는 동안에 이런 거 없게 해 주십시오. 人々はお金お金と言っていましたが、一生涯の間物質的な問題が生じないように祈りました。 예, 막 가는 곳마다요.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런 축복들을 이런 건물 사는 아무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 막 주시는 거예요. そして幾所々で皆さんとの出会い、このような建物、このような様々な伝道選挙できるような祝福を注いでくださったのです。 그러니까 결단 내리라니까요. なので決断してください。 거짓말해. 전도 어렵다. 하나님, 나는 전도의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みんな嘘をついていました。伝道が難しいと。 しかし私は伝道の証人とならせてくださいと祈りました。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神が私たちと共にいる。 임마누엘です。 임마누엘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では임마누엘の3番目の奥義です。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これだけで祝福は終わりません。 세상 살리는 정확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今度は世の中を生かす正確な御言葉が与えられました。 이거 돼 있는 사람에게. この 1, 2番が 出来てる人に与えられる内容です。 이게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これが 이사야 40章 1から31節となります。 여기는 중요한 거 나오죠. この 이사야 40章には とても重要な内容が記されてあります。 꽃은 시들고 잎은 마르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와 시봄은 草와 가れるが 주의 미코토바와 도코시에니 타츠 또 기록されてあります. 이렇게 나왔죠. このように 기록されてあります. 그다음 뭐가 나왔습니까? そしてまた記録されてる内容は 아주 중요한 게 나왔죠. すごく重要な内容が記録されてあります. 하나님을 귀신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神をこの悪霊とものごと比較することができるんだろうかと記録されています。 아니 비교가 되느냐? 比較になるんだろうか。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절하는데 말 되느냐? 人が作り、その人が作ったものを拝む、それが神と比較になるかということです。 아니 사람이 그 절하는 부처 있지 그거 사람이 만든 거요 그거. 人が拝んでる仏に対してその仏も人間の手によって作られたものです。 여러분 가서 뺨때리도 아무 말 뭐 꼼짝 못 해. 皆様がピンタを打ったとしても何事も物を言えない偶像です。 그거 보고 절을 한다니까. それに対して拝んでいる。 그거 비교 되겠냐? それと比較になるんだろうかっていう言葉です。 그렇게 물은 겁니다. そのように問いかけています。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そしてまたこう言われました。 그 유명한 단어 나옵니다. 유명한 단어가こちらで出てきます。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어 마치노조모노와 아타라시이 치카라오 에루 또 기록사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될 것이요. 와시가 도비카테이크 소노요니 치카라오.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잖아요. 와시와 토테모 타카크 타카크 노보리마스. 새끼 넣으면은 떨어뜨립니다. 날아라고. 고도모 지분노 코우메바 오토시마스 와자토 토부요니 사세루 타메. 못 날으면 와서 갖다 받치고 또 더 높이 올라가. 위에から 오토시, そして 오토시소이 났다라 마타 소레 쿠츠니 무스 쿠츠니 시테와 마타 오토시마스. 카미가 소노요니 사세루. 임마누엘의 비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의 옥기 1つ2つ3番目と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는요니 기억해 주세요. 임마누엘의 비밀 네 번째입니다. 今度 임마누엘의 옥기 4番目です. 사명. それは使命となります。 뭔 사명입니까? 그래 どのような 使命でしょうか?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それは이사야 60章1から22節となります。 일어나 빛을 발해라. 오키오 히카리오 하나테 또 이와리마시다. 여러분이 빛이에요. 미나상가 히카리데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주노 에이코가 나타나 위에 니스테니 가가야이테이루 때 휴니 이와리테이마스. 드디어 뭡니까? 소시테 토토. 멀리서 원방에서 렘넌트들이 돌아올 것이다. 세계 중의 국々から 렘넌트 たちが 戻ってくると 이와리테이마스. 그 배에
보화를 가득 싣고 돌아올 것이다. しかも船に宝をたくさん積み込んでは戻ってくると言われました。 뭐죠? 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 성경. それは宣教. 여러분 통해서요. 皆さんを通してです。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そして次にです。 20절에요. 20절です。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모토모 치사이 모노가 시국となり, 모토모 요이 모노가 교국을 나시토게루と言われています.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라. 私 주, 주가 時に 가나って 速やかに それをする. 20절에서 22절에요. これが 이사야 60절 20から 22절.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常に 기억してください. 모든 문제는 선교 시작이다. 全ての 문제는 선교의 始まりである. 모든 해답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여자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그랬습니다. 스베테노 코타이와 쇼조가 미고모테 고우무 소노 임마누엘 데아르테 이코토데스. 모든 임마누엘의 이 정확한 이 능력의 말씀, 이 부분이 말씀이다. 소시세 스베테노 임마누엘의 정확한 치카라와 코노 미코토바니 요르 테 이코토데스. 다섯 번째입니다. 데와 5번째です. 참 임마누엘의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막도의 임마누엘은 여러분에게 与えられる 미분과 권위です. 빛을 발해 돌아오게는 선교 사명도 있지만은 더 큰 거 있어요. 빛을 放って 戻ってくる 선교의 사명이 있지만 それ 이상의 큰 ものが あります. 그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あなた方を 미하리닌 とする っていう 祝福です. 대로를 수축해라. そして王子を 磨くと 言われました.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라. そして万民に向かい 旗を 上げなさい と 言われました. 요 다섯 가지가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こちら5つが 임마누엘의 奥義です. 뭐 어떤 면에서는 그 여러분 이거 몰라도 되는 게 이 속에 있으면 이 응답 와요. ある意味5つの内容わからないとしてもゾロンの絵の中にいるならば来る答えです. 근데 문제는 여기 있지 않다 이거야. 問題はこの中にいないっていうことです. 이 대부분 가짜들이 여기 있잖아요. ほとんどの偽り者はこのゾロンの中にいません. 그리고 가짜들 말고 말 듣고 감동받으면 안 돼. 偽り事を聞いて皆さん感動を受けてはいけません. 거짓말 여러분이 거짓말해요. 뭐 어쩌다 힘들다 어쩌다 거짓말이요 그거. 이러려도 대変です. 何々っていうのは全て偽り事であるということを覚えてください. 맞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막 가문이 좋아야 돼. 거짓말이에요 그거. 이해가라가 良くなくてはなりません. っていう言葉全てのささやきは嘘であります. 야, 막 세상 나가면 막 힘들고 맞는데 거짓말입니다. 그거. 世の中は 甘くありません. 大変です. っていうことも合ってるんですが 間違ってることです. 제발 제발 렘넌트는 속지 말아야 돼. 皆さんはお願いですから 騙されてはいけません.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의 中に いらっしゃることです. 저는 요거 깨닫고부터 한 번도 고생 안 해서 문제와도 아무 문제 안 돼요. 私は この中に いた時に 문제가 あっても 문제に ならない. 何の 苦労は していません. 진짜입니다. 막도니 そうです. 그래서 제가 전 세계 렘넌트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힘으로 모신 거예요. そこで 세계中の レムナント의 方々を 起こす ために 神によって 使わされました.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하고 여러분 만난 거는 기적이에요, 이거는. そこで 私と 皆さんとの 出会いは 奇跡です. 이거 보세요, 이렇게. こちらをご覧ください. 결론 맺겠습니다. では 結論です. 자,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은 이제 또 앞으로 이게 문제가 속국되고 유랑민족 되잖아요. 皆さんが この内容がわからなければ また属国に またルローの民になってしまいます. 이 3단체에 심부름 돼요. そして3団体によって ただ3団体を使えるものになります.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면 모든 것 회복됩니다. この内容をわかれば全てが回復されるようになります.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では一つの例を挙げてみます. 아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냐? 例えばじゃあ私たちがこのように救われることではないか. 어째서 돈 주고 구원받냐? なぜお金を払って救われるんだろうか. 아니지 않냐? そうではないのではないか. 이걸 말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これを話した人がマルティンルターであります. 그러니까 정통, 원래 정통이라는 이 사람들이 문제 많아요. 정통 교회가
마르틴 루트를 사형선고를 내립니다. 거기에 正統教会派っていう人たちが またマルティン・ルターに対して死刑宣告を下します。 결론 누가 이겼습니까? 그럼 결론은 누가 勝ったのでしょうか?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틴 루터에게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틴 루터에게로 가져갑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여행을 바란다 이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나타난 학자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나타난 학자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약 5시간 동안에 원고 없이 강의를 했어요. このマルティン・ルターには何の問題はありませんということを5時間にわたって原稿なしに語った学者が現れます。 그 모인 성지자들 깜짝 놀란 거예요. そこに集まった聖職者たちもみんな驚きました。 그 사람이 요한 칼빈입니다. その人がジョン・カルバンであります。 그러니까 모든 걸 회복시켜요. 全てを回復することになります。 꼭 기억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지금 렘넌트 메시지 나온 이거를 다 쓰면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데다가 한 단어씩만 기록하라니까. 렘넌트 레이하이의 메시지와 스베테 오사메르 것도 難しいと思いますが 1つの 단어でも 가장 귀중한 ところに 오사메테 書い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어느 날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驚くほどの答えをまた迎える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이 이런 거 옵니다. 果たして私にこんな答えがあったのかっていう日が来ると思います. 메모하라니까요. 必ずメモを取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다 없어지고 회복되지면은 아무래도 렘들끼리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때는 메시지를 토요일 날 따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송으로. 그리고 코로나가 終わった後は レムナントだけの礼拝になると思いまして 土曜日などに 放送を通じて この礼拝を続けていこうと思っています. 어쨌거나 매주 여러분하고는 좀 이게 이 메시지를 좀 소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とにかく皆様と メッセージでの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왜냐하면은 진짜 소통할 수 있는 희망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나시나라 마크토니 소통できる 대상은 皆さんであるからです. 기도하겠습니다. 오이노리します.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大きな 愛と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례의 온마지와리도가 미래 살릴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해 미래에 오가스 스베트 렘넌트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마から 도코시에마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이츠모 토모니 아리마스 요니 아멘.